이모, 밀키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나 얘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어. 그럼 네가 사. 27만 원도 아닌데. 9월 셋째 주 커스커 영상입니다. 지난주는 패션 영상으로 커스커 상품을 소개 못 드렸죠? 오늘도 커스커 영상 재밌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뒷부분에 커스커 직원이 추천하는 커스커 상품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기도 좀 사고 과일이나 과일이나 좋아하실만한 주전부리나 그런 오늘은 거좀 그러면은 사달라고요. 본인들 거 말고 할머니 거만 살 거죠? 아니 근데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 음식을 먹어야 되겠잖아요. 갈비찜에 밤 같은 걸 넣으면 맛있잖아요. 맛밤도 좀 사고. 맛밤은 환영해. 여러분들도 이제 안 믿겨지시죠? 할머니를 위하는 척 하면서 분명 지들 먹고 싶은 걸로 살 겁니다. 그럼 이거 할머니 사줄까, 이거? 아니, 할머니 못 드셔. 이제 세개 제한으로 가라. 원래 한개 제한이었는데. 이제 플러스도 없어졌어요. 와. 이거 우리 그때 이마트에서 사고, 노브랜드에서 하나 사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응. 먹고 싶어서 아니고 비교하려고? 네, 야, 하나 더 사. 보통 우리가 먹는 게 이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당면으로 잡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정말 새로운 맛입니다. 식감이 쫄깃거리고요. 마라탕에만 넣어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채를 한번 해보니까 온 가족이 이 넓은 당면에 푹 빠졌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 얘로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넓은 당면 이거 사용하세요. 이모, 밀키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밀키가 진짜 환장해요. 뭘? 나 얘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어. 제일 좋아요. 얇고 엄청 넓어서 진짜 이만해. 5,000원이나 오늘부터 할인하네. 얘도 근데 이게 비싸진 거긴 하거든요. 달러 값이 올라서 달러 값이 그런가? 올라가지고. 밀키 애기 때 이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 먹이느라고 안 먹었는데 나쁘지 않나 봐. 이거 먹으면 똥이 아주 예쁜 색깔이 나와. 세일하네, 마침. 마침 2,000원 세일하네요. 그거 미국 거 아~ 그거 이제 안 들어오나 봐. 그래서 이제 LG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그거 쓰다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디 갔나 했는데 이게 LG 생활건강에서 나왔다. 또 살균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그런 거 없잖아요. 이미 누가 열었었나 봐. 누가 열었었나 봐. 근데 이게 더날 수도 있어. 늑대씨처럼 아~ 생겼네. 계속 못 샀는데. 그러니까. 얘 표정 봐, 입좀 봐, 입. 귀엽다, 너. 이귀 여기 나온 거 봐. 우와, 이거 봐. 시즌 스테이크. 이거 할머니 사드릴까? 여기 봐봐.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이렇게 브로콜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양파랑 이 몸에 좋은 나무가락이랑 피망이거든요. 5,000원 할인해요. 44,990원. 아우 입에 막 침이 보이네. 이거 안 먹어봤는데. 아니 그러게. 전 나중에 사 먹으면 되는데 지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기를 드셔야지 또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니까. 좀 더 건강한 걸로 사드리면 안 될까? 아. 그럼 이런 거 어때? 뼈 껍질 없는 찜닭. 왜 껍질이 없어? 껍질이 있어야. 껍질이 있어야 먹는데. 어휴 사지 마세요. LA 갈비가 낫겠지? 근데 이거 색깔을 볼 줄 모르는데 이게 얘는 너무 죽은 색깔이다. 얘가 예쁘다. 근데 얘보단 얘가 나은 것 같아. 그치? 나도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얘가 요리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할머니께 드릴 갈비를 완성했습니다. 네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짜렐라 슬라이스인데요. 3,500원 할인해서 16,490원. 이렇게 다 칼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안 그랬었는데. 맞아. 근데 저희는 이걸 또 짧게 해서 샐러드에 많이 넣어 먹어요. 세일하는 거니까. 네, 오늘은 세일을 요구를 해서 이걸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사랑해요 모짜렐라. 이거 말고도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이거 말고요? 네. 코스트코에서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상품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과자. 과자. 무슨 과자? 빨간 게 맛있어. 다이제스트. 안 보이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먹으니까 제 입맛에 맞게. 잘 사 먹는 건 아들 맛봐. 여기도. 맛판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밤을 샀어. 직접 해보시려고 그래서. 일단은 사놓고 물에 재워놓고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그릇 구워라. 근데 귀찮더라고. 그렇죠. 잘 먹는 건 그거예요. 샐러드. 샐러드. 다들 비슷하구나 사 먹는 게. 황금밥알. 그거 맛있어요. 저도 그거. 그거 짱 맛있어. 황금밥. 황금밥알 그거. 그거 짱. 맞아, 그거 맛있어. 밑에 자반가 GA 뭔데 그 사과 주스 있어요. 우리나라 거 아니고 파란 건데 이렇게 20개가 20개. 유리병에 들은 거야? 아니요. 그거 말고 저는 저 유럽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팩으로 들었는데. 이게 그거 괜찮아요. 저렴해. 그래요. 네. 이번에는 야매주부가 제공하는 깜짝 놀랄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뮨솔트 제품 소개해드렸죠? 이뮨솔트는 건강을 위한 소금이라면 이번에는 식생활에서 사용되는 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매주부는 정말 오랫동안 안전한 소금, 맛있는 소금, 건강한 소금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착한 염정과 건강한 소금 공장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야매주부와 오감독이 명예를 걸고 좋은 소금을 오늘 출시합니다. 이 소금은요, 이 소금의 염도보다도 높은 물에다가 두 번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 모양은 사실 조금 작아졌지만은 우리가 음식에는 더 빨리 녹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로만 두 번 씻는 게 아니고 1차 3차는 거 저거 또 얼른 사람이 여러 명이 붙어서 두 군데에서 또 사람이 다 미세 플라스틱을 빼내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적외선 통과를 시키는데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면 기계가 띵 멈추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면서 힘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빠지고 못 고는 것은 여기서 다시 고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중금속을 거르는 장치인데요. 강력한 자석봉이 중금속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모두 검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간수를 뺀 소금은 좋은 소금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물은 빠져나가지만 중금속과 플라스틱은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신한 소금입니다. 이 신한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없답니다. 신한 갯벌은요, 세계 5대 갯벌이에요. 신한 청정 지역에서 나지 않은 소금이나 새우들, 이런 것들은 신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소금을 야매주부가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어디서 파냐고요? 이젠 아시죠? 여기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파란 글씨를 누르시면 야매주부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바닷가에서 먹는 라면인데? 이거 안 드셔보신 분 꼭 드세요. 너무 맛있어. 그냥만 먹어도 맛있어. 맞아, 이것만 먹어도 칼칼하고 시원한데 진짜. 근데 지금 코스트코에서 되게 싸게 팔잖아. 이거? 개를. 아, 개, 그치, 지금 개. 3만 얼마밖에 안 했잖아. 근데 이때만 나와, 저 개가. 일주일 보름 나오든가 보름 정도 있다가 사라지더라고. 오, 이거 좀 가짜 같지. 이런 거를 하나씩 집에 식물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식물 많으시잖아요. 집에서 힐링하는 느낌도 들고 좋아요. 식물원 만드신 거예요? 네, 완전 멋있네. 와, 상추 이거 싸 먹어도 되네. 똑 따가지고 저거 맛있는 건가 보다 하고